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근무하는 김석관이라고 합니다. 혁신이란 말을 처음 하면 떠오르는 뜻은 뭔가 새롭게 하는 것,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것을 기술적인 것에 국한해서 설명한다면 기술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혹은 기존의 것을 좀 더 개선하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비슷한 말로 기술 개발 혹은 발명 이런 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준적인 기술 경영 교과서에서는 기술 혁신과 기술 개발 혹은 기술 혁신과 발명을 뚜렷하게 구분합니다. 구분의 기준은 사업화인데요. 객관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 발명하는 것 자체까지는 안 되고 거기서 더 나가서 제품이 시장에 팔리는 단계까지 가면 비로소 혁신이 완결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왜 그렇게 혁신에서 사업화, 시장을 중시할까요? 그것은 이 혁신이라는 단어가 경제학자가 만들어낸 경제학적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1911년에 오스트리아 출신의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경제발전의 이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관심은 균형상태의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인데요. 슘페터는 기존의 생산 요소들이 결합해서 새로운 결합을 창출함으로써 이것이 경제 발전을 추동하게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결합을 만들어내는 주체를 기업가라고 하는 굉장히 소수의, 극소수의 특별한 집단이라고 보았습니다. 슘페터에게 있어서 혁신은 기업가라고 하는 특별한 집단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동력으로서 만들어내는 어떤 것,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태생부터 혁신은 시장과 경제 발전을 염두에 두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혁신과 항상 함께 나오는 개념이 연구개발인데요. 대부분의 혁신이 연구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현대산업의 현실인데요. 간혹 연구개발을 안 하고도 혁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기계산업 같은 것인데요. 오래 숙련된 장인적 숙련공이 현장 생산 현장에서 직접 혁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R&D가 필요 없죠. 그래서 기계산업이 발달한 독일 같은 경우는 R&D 투자비를 집계하면 그 나라 규모보다 좀 작게 나옵니다. 이렇게 큰 나라인데 이렇게 작게 나오는가 생각될 정도로 작게 나오는데요. 그것은 R&D가 아닌 비R&D 기반의 혁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에 와서 기술이 경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어떤 식으로든 연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경제학분과, 또 경영학분과, 또 행정학분과, 타이학분과까지 여러 학문분과에서 기술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연구자들이 만나서 같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생긴 분야가 이노베이션 스터디라고 하는 분야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혁신연구 혹은 혁신학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야는 아직 영어로 얘기하면 디스플린이라고 하는데요. 확립된 학문 분과로 성립된 건 아니고요. 학과 체제로 보면 아직 디파트먼트, 과가 아니고 프로그램, 협동 과정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직은 그렇지만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점점 더 주제가 넓어지고 참여하는 연구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혁신학 연구는 아마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12년에 노르웨이 경제학자 파거보그가 지난 50년간의 혁신 연구를 분석한 논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혁신 연구의 주기가 나눠진다. 그래서 슘페터를 잇는 진화 경제학적 전통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영학의 기준론 관점의 연구가 하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연구로서 혁신 체제론 연구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혁신학 연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전공 분야, 여러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퀘스천을 던지면서 또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갖고 들어와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초기 혁신 이론을 다진 초기의 연구 성과들을 한 네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혁신의 분류학인데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대하면 그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분류입니다. 100가지 어떤 현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굉장히 정확한 서술이 되겠지만 놓고 보면 너무 복잡해서 알 수가 없죠. 그 100가지를 한 2개에서 4가지로 분류하게 되면
아 이거는 뭐뭐뭐구나라고 우리가 파악하는 데서 쉬워지는 것처럼 혁신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분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 제품혁신과 공유혁신을 구분한다든지 급진혁신, 점진혁신, 아키텍처혁신, 모듈러혁신, 존속성혁신, 와해성혁신 되게 많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분류법들이 나타났고요. 이 분류법을 통해서 여태까지 파악하지 못했던 새로운 혁신의 종류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혁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 혁신도 상당히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주기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대표적인 게 워터백의 기술 혁신의 동적 모델인데요. 어떤 한 제품군이 나타나면 여러 기업들이 등장해서 다양한 혁신을 가지고 시장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기업이 승리를 하게 되면 이 기업의 제품이 지배적 디자인의 위치에 오르게 되고요. 그와 동시에 그 기업, 그 산업은 제품 혁신 많이 좀 줄고 지배적 디자인에 대한 제품을 가지고 이걸 좀 더 싸게 개발하는 공정 혁신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기술 변화가 오면 다시 지배적 디자인을 향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난사판, 산만한 연구였는데 어떤 규칙성을 가진다는 걸 최초로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연구가 시간에 따른 동적 패턴을 찾은 연구라고 한다면 세 번째 연구는 하나의 시점을 잘라서 전체 산업 분야를 비교한 연구인데요. 전체 산업 분야를 비교했더니 각 산업별로 혁신의 특성이 다르더라. 모든 기술 혁신이 모든 산업 분야에 동일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독특한 특성들이 산업 분야마다 다르다. 그래서 기술 혁신 정책도 사실은 유니버설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각 해당 산업별로 커스터마이즈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연구는 혁신의 시스템적 성격을 밝히는 것입니다. 기업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과 대학과 연구소가 협력하고 상호작용할 때 혁신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의 제도는 이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가장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을 때 혁신이 극대화될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이상 말씀드린 네 가지 연구, 다시 말해서 혁신의 분류와 기술 혁신의 주기성, 그 다음에 산업별 혁신 패턴의 차이, 혁신의 시스템적 성격, 이 네 가지가 어떤 입장에 어떤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든 간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기술 혁신의 최소한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혁신학이란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술과 조직과 제도의 공진화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나오는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바이오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신기술이 나올 때 온 세계 국가들이, 기업들이 다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승리할 것이냐? 이것은 그 기술의 특성을 잘 반영한 조직구조, 그 기술의 특성에 잘 맞는 제도를 갖춘 나라가 가장 먼저 산업화에 성공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바로 정책적 함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책의 과제라고 하면 이 새로운 기술을 산업으로 꼽히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조직구조가 필요한가, 어떤 제도적 배열이 필요한가를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을 내는 것이 저희 스태피가 매일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마치 기술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술은 내가 산업화하고 싶은데, 내가 꽃을 피우고 싶은데 이렇게 이렇게 해줘 라고 뭔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뛰어난 연구자는 그 기술의 목소리를 듣고 그 기술이 원하는 조직을 만들어주고 기술이 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뛰어난 기술정책 연구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르노 라토어라고 하는 과학지식사회학자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라토어는 기술과 인간이 동맹관계를 맺고 서로 교류하고 커뮤니케이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처음에는 라토어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기술과 조직과 제도의 상호작용 연구를 하다 보니까 라토어의 심정을 약간 좀 이해하게 됐어요. 기술이 제기하는 어떤 문제, 기술이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를, 숙제를 던져주거든요. 사회, 조직에. 그러면 그 조직이 그 기술이 제기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되는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조직 구조와 제도적 배열을 만들어내는 것, 찾는 것이 기술을 대하는 사회, 조직의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호작용을 잘 연구하고 좋은 관계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기술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